죽돌이. 어. 뭐 쟤 왜 저래? 얼굴 분칠한 애들 믿으면 안 돼. 아. 여자애 술 줘서 어떻게 하려고? 뭐 이런 것만 계속 뭐 이상한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나 그만 가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. 이미지의 차이가. 그리고 요즘 되게 큰 고민이 있어요, 제가. 요새는 제가 클럽을 좋아해. 네. 뭐 가면 되잖아. 근데 제가 어떻게 가냐면요. 아 이게 대놓고 가요. 아 안 가리고? 오케이. 그럼 하나도 안 가리고. 멋지게. 그리고 그 내 생각이 뭐냐면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놀 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. Work hard and play hard. Work hard and play hard.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네. 스트레스를 이제 그렇게 푸는 거죠. 그렇게 푸는 거죠. 그래서 너무 대놓고 노니까 그 가게에서 하여튼 제일 재밌게 놀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. 근데 단 하나만 하지 않는 게 실수하지 말자. 그러니까 내가 음악이 좋고 술을 마시고 뭐 취하고 춤을 추고 다 좋으니까 뭐 어떤 여성분과 실수하지 말고 절대 막 이런 것만 하지 말자라는 게 머릿속에 계속 박혀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항상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.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. 거기 클럽에서, 클럽에서 춤을 추고 이게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왜? 손오영이라서 그런 건가?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라서 뭐 이게 제가 자주 가기도 하지만 연예인인데 약간 예, 가리지도 않고 너는 손오영이니까 약간 넌 미소천사고 그럼 춤출 때 웃질 않아서 그래. 아 이제 좀 그만 가야 되나?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인데 또 그만 가야 되나라는 또 고민이 생겨갖고 저랑 한번 가시죠. 실수를 하지. 너랑 가면 더 크게. 아, 너도 똑같잖아. 절대로 뭐 인식이 이렇게도 정확하잖아. 그 뭐 팬분들이 SNS에 올려요. 어, 시초로산 클럽 와서 놀았는데 팬들과 함께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갔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좋죠. 저도 그렇게 올라와. 잘 놀고. 뭐라고 올라와? 죽돌이. 뭐 쟤 왜 저래? 얼굴 분칠한 애들 믿으면 안 돼. 여자애 술 줘서 어떻게 하려고? 뭐 이런 것만 계속 뭐 이상한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나 그만 가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. 이미지의 차이가. 너도 G.O.D의 손오영 전에는 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공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걸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걸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지나치게 네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 리밋을 걸은 것 같아. 힘내시고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어쩔 수 없고 목요일부터 클럽 열거든요. 제가 그러면 수요일은 잘 안 열어요. 다른 클럽 하나 열어요. 네, 근데 수요일은 별로고 약간 목타곤이나 이렇게 금금 금아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.